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 세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올해 마지막 날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과연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어떤 기업이 크게 올랐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리고 드라이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책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10시에 마감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조정 주나 보다, 월 말이니까 조정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장 막판에는 플러스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6%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8% 상승으로 오늘 또 날씨가 맑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왔습니다. 61선 위로 고개를 빼꼼 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 내일은 휴장이고 그 다음 목요일부터 또 장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121선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꽂는다라고 생각이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올해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살짝 거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덧 저점 대비 5% 넘게 올랐죠. 140포인트나 이렇게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매동도 좋았습니다. 개인 5천억 매도, 외국인 1조 매수, 기관 5,8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은 50억 매도로 눈치 보기를 보죠인데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1조나 매수해서 야 이거 대박이네, 이제 외국인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은 바로 MSCI 리밸런싱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시 20분까지는 외국인이 5천억을 매수하고 있었고, 그리고 장 막판 동시호가 때 5천억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억은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 순매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310억원, 현대모비스, 네이버, 크래프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당연히 연기금이 크게 매수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봤을 때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이렇게 네 가지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불. 특히 LG화학은 5%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미국장이 휴장이었고, 그리고 중국에서 봉쇄 해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환율이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돌아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과연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선물은 제일 처음에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아 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또 휴장이니까 눈치 보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장 막판에는 2천억 가까운 매수세를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그때까지 추가적인 매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주식을 더욱더 들고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조금 매도하는 게 유리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오늘은 소폭 하락하네요. 1238원.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는 중국은 올랐고 일본은 빠졌습니다. 일본 0.3% 하락, 상해 1% 상승, 항셍 1.1% 상승.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이제 중국은 리오프닝 시작이고,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이 많이 나올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주식 하나하나 사기는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리스크하다 올 수 있겠지만, 최소한 ETF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각이죠. 한번 여러분들 중국 ETF 장기적으로 모아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휴장이었던 미국 선물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0.8% 하락 중. 다음으로 증시 명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죠.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배고프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찍혀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가 무서워서 바로 매도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걸 먹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800, 2900 여기까지 올라가 하더라도 그러한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좋은 주식을 사서 그대로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가능하려면 내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몇 년간 안 쓰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상 기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고버스, 삼성 SDI, SK텔레콤, LG전자, LNF, WTI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포스코홀딩스, 원유선물 인버스, 비덴트, 이렇게 증시랑 유가가 오르자 완전 인버스 곧버스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KB금융, 네이버, 현대모비스, LG엔솔,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LG화학,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SOL, SK이노베이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이브, LG,
LNF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아 이러한 대형주를 많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한국시입니다. 지방선거죠. 꼭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연준 양적 긴축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은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예정이며 그리고 OPEC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특히 동원 가시는 기류분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유, LPG, 그리고 2차전지.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태양광만 좋았던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오랜만에 풍력이 불타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베어링 20% 상승, 유니슨 15% 상승.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S윈드 5% 상승, 동국 SNC 9% 상승으로 전부 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양봉에 거래량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태양광을 봤을 때 하나솔루션 지속적으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 ENG도 올라오고 있죠. 풍력도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솔루션은 3분기부터 태양광 부분 흑자 전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 LPG 관련주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이후 러시아 석유 금수 조치에 브렌트유가 $120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SOE 3% 상승으로 신고가 달성.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7%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죠. 2차전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SKT 3% 상승, 에코프로비엠 3.2% 상승, LNF 3.9% 상승,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5.4%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LG화학 오늘 5% 상승해서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양극재 학자법인 설립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관련주가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죠. 다만 극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연 태양광 그리고 풍력처럼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어에셋 1.8% 상승, 상하프론테크 1.6% 상승. 그리고 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마침 전선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가 확대되면 당연히 전선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일진전기 6.5% 상승, 대한전선 3% 상승. 그리고 중국 기업이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이 봉쇄가 내일부터 풀린다, 그리고 베이징도 곧 완화가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 그냥 딱 중국 관련주면 전부 다 올랐는데요. 글로벌 SM 상한가 도차, 헝셩그룹 24% 상승.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시 격언 중에 중국주는 건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오늘 원숭이 도창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숭이 도창 법정 감염병 지정 필요 소식에 오늘 오전에는 조금 잠잠하더니 갑자기 또 바이오가 쭉쭉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HK뉴엔 6.8% 상승, 파미셀 4.7% 상승. 그리고 건설기기 관련주가 오늘 좋았습니다. EU 우크라 재건 위해서 12조 원 금융 지원을 승인했다 이러한 소식에 해인 4% 상승, 현대 에버다임 7.4% 상승. 다음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디어 자동차 120회선 뚫고 올라갑니다. 현대차 1% 상승, 기아 2.5% 상승.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큰 상승을 해내네요. 6% 상승에 성우 하이텍 7% 상승으로 전부 다 상승 반전의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던 로터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무상증자 후 권리락 효과에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매각 이슈가 나온 일진홀딩스 17% 상승, 일진머티리얼즈 매각이 속도를 낸다 이러한 소식이 오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했던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6010원으로 리츠 중에서는 꽤나 준수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장하자마자 20% 오른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에 청약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와 이렇게 쉬더라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